Stay if Rahm returns.안녕하십니까. 테니스 코치 박주승입니다. 지금부터 리턴어 파트너의 역할 및 선택 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먼저 우리가 서 있을 때 보통 리턴어 파트너는요, 이 서비스 라인 센터 부근에 서 있습니다. 서버 파트너처럼 이렇게 가까이 서 있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내 파트너가 리턴을 했을 때 공이 네트를 지나갑니다. 네트를 지나갈 때 만약에 서버 파트너가 포칭을 나가서 발의를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가까이 서 있을 경우는 리액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. 만약에 포칭을 나가면 저는 반응할 시간이 없습니다. 너무 가까워서요. 그래서 내 파트너가 리턴을 전이한테 걸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선수들이 대부분 서비스 라인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걸리면은 여기서 발리를 하면서 한번 막아주고서 랠리를 시작합니다. 그래서 내 파트너가 전이에게 걸리면 여기서 상대방 발리를 받아주면서 복식을 진행합니다. 이 서비스 라인 부근에서 서서 서버를 보는 게 아니고요, 서버 파트너를 보면서 이렇게 45도로 서 있으면 됩니다. 그래서 내 파트너가 서버 파트너를 지나가게 리턴하면 그때 들어가면서 스플스텝 합니다. 그리고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뒤로 빠지고 다시 또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앞뒤 움직임으로 복식이 진행이 됩니다. 리턴어 파트너의 역할에서 가장 첫 번째 핵심은요, 서버를 압박을 시키는 겁니다. 어떻게 하냐면요, 어떤 선수는 여기 서 있고요, 어떤 선수는 여기 서 있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서비스 라인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상대방이 서브를 넣을 때 그 시야가 되게 좁아집니다. 내가 이 서비스 박스 안에 내가 여유있게 넣기가 좀 압박이 생깁니다.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상대적으로 보기에도 이 서비스 박스가 커집니다. 그래서 대부분 복식 전문 선수들이 다 여기서 약간 서버가 부담스럽게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. 그렇지만 서버가 이 리턴어 파트너 서 있는 도로 서브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때는 서브를 맞으면 지기 때문에 항상 서브를 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첫 번째 역할이 서버를 압박을 시키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요, 공이 폴인지 아웃인지 리턴어가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경우에는요, 이 리턴어 파트너가 아웃 인을 불러줘도 됩니다. 그게 두 번째 역할입니다. 첫 번째는 서버의 압박, 두 번째는 인 아웃을 콜을 해줘도 됩니다. 그래서 내 파트너가 리턴을 앞에 서버 파트너를 지나가게 했으면요, 이제 세 가지 옵션 중에 똑같이 선택하면 됩니다. 첫 번째가 페이크 0%입니다. 두 번째가 50-50입니다. 세 번째가 100%입니다. 그래서 리턴어 파트너의 역할은요, 상대 서브를 시야를 좁게 만들고요, 콜도 해줘도 되고요,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중에 페이크 0%, 50-50%, 100%를 하시면 되십니다. 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